자, 지금 중등부에 가서 칠 시험을 미리 조금씩 쳐보고 있는데요. 아직도 오답률이 좀 있어요. 알겠습니까? 내가 배웠던 것이, 그러니까 미리 봐두는 겁니다. 이런 거 배웠으니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미리 봐두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있죠? 내신에 나오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전번에도 얘기했듯이 교과서마다 1과의 대화 파트 두 가지, 문법 파트 두 가지, 대화에 중요한 거두 가지, 문법에 중요한 거두 가지씩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읽기가 나온다 했는데, 이거는 대화 파트에 나올 것들을 미리 보는 겁니다. 자, 먼저 외모 묘사하기라고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생겼니? 뭐 여러 명의 사람이 있는데 뭐저 중에 내 남자친구 있어 그러면 뭐 어떻게 생겼는지 묻고 그 사람이 뭐 키가 크거나 작거나 뭐 아니면은 뭐 안경을 쓰고 있다 안 쓰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뚱뚱하다 날씬하다 이런 식으로 뭐 청바지를 입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반바지를 입고 있다 뭐 지금 반바지 입을 일은 없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뭐 까만색 코트를 입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묘사하기라고 하고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조라는 어떤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라고 물어봐요. What does you look like가 조가 영어스럽게 영어처럼 해석하면 무엇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조는 뭐처럼 보이니 그래서 조가 무엇처럼 보이니 라는 뜻인데 우리말스럽게 하면 무슨 뜻이다? 조가 어떻게 생겼니? 라고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일단 look like에서 몇 가지 설명하면 look은 무슨 뜻도 있고 보다라는 뜻도 있고 보이다라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like는 동사로서 하다시로서는 좋아하다이지만 지금은 앞제비시 전치사로서 무슨 뜻이다? 어떤 것처럼 뭐뭐처럼 이란 뜻으로 뭐뭐같이 이란 뜻으로 쓰여서 합쳐서 뭐뭐처럼 보인다 뭐뭐같이 보인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무슨 시니까? 하다시니까 안에 to가 들어있으면 원래 모습, does가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s가 붙을 텐데 조는 안만 길어봤자 남자 이름이니까 he죠. 그래서 여기에 엄마야? 여기에 이렇게 does가 앞으로 튀어나왔다. 그래서 이제 뭐 키가 어떻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어떻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키가 크고 갈색 머리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돼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더 궁금한 그것만 가지고는 누군지 잘 모르겠나 봐요. 됐습니까? 그래서 해리나 선생님처럼 안경 끼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안경을 끼고 있다. 이러고요. 자, 중학교 올라가서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이런 대화를, 뭐,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가장 외모 묘사하기를 배우고 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대화를 쭉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선택지 1, 2, 3, 4, 5에 다섯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림으로. 이 중에서 조가 누군지 1, 2, 3, 4, 5 중에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뭐 시험 문제, 시험지가 뭐, 아직은 칼라로 프린트 되지는 않지만, 흑백으로 프린트 되지만, 만약에 칼라로까지 시험지가 프린트 된다면, 어떤 애를 골라야 돼? 키는 크고, 머리 색깔은 갈색이고, 그 다음에 뭘 끼고 있어야 된다? 안경을 끼고 있는 다섯 명의 그림 중에서 골라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일단 뭐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안경 끼고 있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Does he wear glasses? 그랬더니 안경 끼니까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또 does가 있고 여기에도 does가 있는데 같은 녀석이에요? 다른 녀석이에요? 라고 묻으면 일단 뭐 같은 녀석입니까? 다른 녀석입니까? 오케이. 그래서 do 또는 does 1번 뭐뭐 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본동사라 그랬어요. 또 숨어있다 튀어나온 애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조동사, 양념씨라고 불렀던 애들. 그 다음에, 대신 오면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더즈는 하다란 뜻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 숨어 있다 튀어나왔습니까?
그렇죠. 그럼 얘는 이라고 쓰면 되네요. 그럼 얘 이제 가볼까요? 얘는 하다란 뜻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 숨어 있다 튀어나왔습니까? 그러면 대신 왔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대신 왔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Yes, he. 그렇지. Where's glasses 대신 왔기 때문에. 이런 시험 문제의 유형도 있다고 그랬어요. 두나 더즈에 밑줄 꺼놓고 같은 녀석인 것과 같은 녀석이 아닌 걸 골라라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expression plus에서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더 설명하는 겁니다. 일단 뭐처럼 생겼니 하는 거 요건 똑같네요. 근데 여기서는 더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외모 묘사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여자가 어떻게 생겼니 하니까 마찬가지 더 두가 아닌 더즈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예쁘고, 그 다음에 눈이 파랗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의 고양이 암만 길어봤자 뭐니까? 이시니까. 여기 보니까 수컷인 것 같아요, 밑에. My cat 대신에 뭐였습니까? My cat 대신에 he를 했으니까. 뭐 지금 어쨌든 뭐 he든 she든 이시든 규칙은 똑같이 더즈가 사용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건 뭐였더라? 'What does she look like?' 그랬더니 하고 그 다음에 뭐 프리티가 사용될 건데 그쵸? 여기에 걔를 넣냐 맞냐 이 말이죠.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습니까? 프리티 뜻이 뭐예요? 무슨 시예요? 그럼 넣을까요 말까요? 그쵸. 그래서 그녀는 예쁘다 뭐가 되는 거예요? She is pretty. 그 다음에 그녀는 뭐 가지고 있다 파란색 눈을 이러겠죠? 눈 몇 개예요? 사람 가지고 있는 눈 두 개니까 단수 쓰겠어요? 복수 쓰겠어요? 그래서 그녀가 파란 눈을 갖고 있다는 건 뭐였어요? 어디가 틀렸게? 자, 얘를 사용할 때는 얘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셀 수 있고 하나일 때 쓰는 거죠? 그녀는 애꾸눈인가요? 뭐 이럴 거예요? 한쪽 눈만 팔았습니까? 자, 이거하고 이거는 둘이 같이 절대 못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라 그래놓고 여기는 둘 이상이라 그러면 이게 둘이 말이 됩니까? 같이 있는 게. 그래서 그녀 눈이 파랗다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같은 거 그냥 뭐 아무 때나 뭐 오늘은 기분이 를 쓰고 싶다 오늘은 안 쓰고 싶다 해서 쓰고 안 쓰고 하는 게 아니고 이유가 다 있다 했습니다. 중학교 때 보는 거 별로 없어요. 이런 거 썼는지 안 썼는지 서술형 시험이나 수행평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고양이 어떻게 생겼니 그랬더니 자 그러면 이거 귀찮으면 그것은 어떻게 생겼니 보세요. 그거 어떻게 생겼어? What What does it look like? 괜히 원래대로 하면 되겠네. 이 자리에 얘 집어넣어서 그러면 너의 고양이는 어떻게 생겼니? 너의 고양이죠. 네 고양이라고 써있다고 해서 너의 고양이라고 생각 못하면 안됩니다. What does your cat look like? 그랬더니 수컷이라 가지고 여기는 귀엽다 그리고 귀엽게 보인다 그럽니다. 귀여워 보이고 그 다음에 뭐를 갖고 있다 이럽니다. 귀여워 보인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했어요? He
자, 그러면 귀엽게 보인다 말고 그는 귀엽다 해볼까요? 그는 귀엽다. He is cute이죠. 근데 이거는 그냥 그는 귀여워라는 뜻이라서 좀 재미가 없고, 귀여워 보인다 하고 싶으면 여기에 뭔가를 좀 바꿔 써주면 귀여워 보인다가 되는데요. 그는 귀여워 보입니다. 그는 귀여워 보인다. 그는 귀여워 보인다. 그는 행복해 보인다. look 뒤에 무슨 시? cute의 뜻이 뭐예요? 귀여운이죠. look 뒤에 어떤 시 오면 어때 보인다가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긴 꼬리를 가지고 있다. 이거 전번에 했던 거 다시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아직도 틀리는 게, 두 번째 시험 치는 건데 아직 틀리는 게 있으면 어떡해. 그치? 자, 보고 있어. 그는 긴 꼬리 가지고 있다. 긴이 뭐죠? 꼬리는? 어, 그러면 긴 꼬리는? 오케이. 고양이 꼬리 몇 개? 이거 써야 돼? 말아야 돼? 써야 되죠, 이번엔. 됐습니까? 그래서 he looks cute. look 뒤에 어떤 시오면 그냥 어떻다 할 때는 비동사입니다. he is cute 하면 걔 귀여워 이건데, 귀여워 보인다 할 때는 비동사 대신에 look을 쓰고 he니까 더즈 집어넣고요. he has a long tail. 오케이. 그래서 못생기는 뭐였고? ugly였고 잘생기는 handsome이었고 그렇죠. handsome. d가 소리 안 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뚱뚱하는 fat도 있고, 음진에서는 이것도 배웠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처비. 됐습니까? 네. fat, 처비. 그 다음에 말은? 잘 기억이 안 나죠? 이제 알아야 돼요. 곧 중학교 올라가려면. 기억이 자꾸 나야 돼. thin. thin. 얇은. 그 다음에 키가 크는 알죠? 뭐죠? 톨이고요. 반대말은 short죠. 여기 있네요. 됐습니까? 네. 뭐 키가 큰데 long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코가 길다 뭐 이런 말 할 때 쓰는 거고요. 키가 클 땐 톨이고요. 자, 그다음에 음식 권하고 답하기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얘기해 보세요. 뭐 일단 뭐 이런 거, 뭐 너 쿠키 좀 먹을 거니? 또는 뭐 너는 오렌지 주스 원하니? 이런 거겠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게 조금 더 어려웠어요. 여기 플러스해서 이거 한번 먹어봐라 이런 것도 배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음껏 드세요 이런 것도 배웠는데요. 마음껏 드세요가 뭐였더라?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A하고 B하고 대화하는데요. 너는, 자, have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뒤에 음식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 have의 뜻은 뭐다? 먹답니다, 먹다. 그래서 너 먹을 거냐 한 거예요. 너 먹을 거냐? 약간의 도넛들을. 그랬더니 먹겠대요 안 먹겠대요? 먹겠다 그러고. 그렇죠? 그 다음에 delicious 뜻이 뭐죠? 그렇죠? 무슨 시예요? 또 룩 뒤에 어떤 시 와서 어때 보인다 그러고 있고요. 데이가 뭐 대신 왔죠? 그렇죠?
맛있어. 그것들 맛있어 보인다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너는 원하냐? 이러면 너는 원하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스는 셀 수 없으니까 주스를 담고 있는 잔을 세면서 한 잔에 오렌지 주스도 마찬가지 원하냐? 그랬더니 뭐 원한대요? 원하지 않는데요? 그렇죠. 고맙지만 거절합니다. 괜찮다 그러면서 거절하고 고맙지만 괜찮아요. 그리고 거절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어떻답니까?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 내서. Thirsty. 뜻이 뭐예요? 목마르니 목마른. 여기 주스를 권했는데 주스를 거절하고 있죠. 거절하는 이유가 뭐래요? 나는 목마르지가 않대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도넛 좀 먹을 쪽 읽어볼까요? 너는 뭐 도넛 좀 먹을 거니? 뭐예요? Would you have some donuts? 여기에 굵게 돼 있죠. 이게 넌 좀 먹을 거냐니까 음식 권할 때 중요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약간의 어떤 것들 뭐 some 뒤에는 셀 수 없는 것도 쓸 수 있고요. 셀 수 있는 것도 쓸 수 있는데 셀 수 있는 걸 쓰면 반드시 무슨 형태? 복수 형태로 써야 돼요. 그 말은 some book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some books 해야 된다. some child 하면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some children 해야 된다. 차이즈가 어디 있습니까? 전에도 얘기했어. 오케이, some money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죠. 셀 수 없는 거 올 수 있다 그랬어요. some money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랬더니 달라고 그러죠. 뭐라 그래요? 그렇죠. 달라고 하는 이유가 보이죠. 그것도 어때 보인다? 맛있어 보인다 그러죠. 그것도 맛있어 보입니다. They look delicious. 먹어봤더니 진짜로 맛있으면 얘 대신에 뭐 쓰면 돼? 읽어볼까요? They are delicious는 무슨 뜻이야? 맛있다지 뭐. 그것들 맛있다. 지금은 안 먹었잖아요 아직. 안 먹었으니까 맛있다 그래요? 맛있어 보인다 그래요? 맛있어 보인다 그러고 진짜 먹어봤더니 맛있으면 진짜 먹으면서 맛있어 보인다 이래요. 맛있다 이래요. 맛있다. 진짜로 먹기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 먹어봤더니 진짜로 맛있으면 맛있어 보인다 맛있다 됐습니까? 데이는 뭐 대신 왔어요? 더 도넛 대신 왔죠. 더를 씁니다. 그 앞에서 얘기했던 걸 다시 얘기할 때 앞에다 붙이는 게 바로 뭐다? The donuts look delicious. 그 도넛들이 맛있어 보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음식 권할 때 쓰는 거고 왜냐하면 넌 먹을 거니? 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 대신에 뭐 이걸 써도 됩니다. Would you eat?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do you want?도 음식 권할 때 쓰고요. 뭐 그 다음에 달라는 표현과 거절하는 표현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 쭉 나오고 있고요. 이게 뭐였더라? Do you want 써도 돼요? Do you want 약간의 도넛들? Do you want some donuts 또는 would you have? 뭐라고요? Would you have some donuts? 그랬더니 뭐래요? Yes, please. Yes, please. Some donuts 여러 개니까 안만 길어봤자 they look delicious. 그럼 너는 원하니? 그러네요.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한 잔의 오렌지 주스? Glass of orange juice.
too 이럽니다. Do you want a glass of orange juice too? 그랬더니 No, thanks. I'm not thirsty. 됐습니까? 자, 그래서 Would you have하고 똑같은 거예요. Will you have? 똑같이 먹을 거니 뭐 this bread 이 빵을 이러고 있고요. 이 빵 먹을 거예요. 이 빵 먹을래 이러고. 그다음에 이거 한번 먹어 봐라. 마트 같은 데 가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안 하지만 시식 많이 했었죠. 시식하라는 사람들이 해리 쳐다보면서 뭐라 그런다? Try this. 됐습니까?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거 마음껏 드세요. Help yourself.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거절하는 것도 여기는 뭐 이거 달라는 거고 거절하는 거 밑에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배불러서 싫어요. No, I'm full. 뭐 고맙지만 괜찮아요. No, 것들이 있다. 이거 뭐였더라? No, thank you. No, thank you였고요. 그 다음에 아니요, 난 배가 불러요. No, I'm full.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오케이, thank you겠고요. Yes, thank you. Okay, thank you. 그 다음에 마음껏 드세요는 뭐였더라? Help yourself. Help yourself였고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는 뭐였더라?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Try this. 뭐라고요? Try this. Try this. 그 다음에 너는 먹을 거니? Will you have 이 빵? This bread. 이 빵 좀 드실래요가 그래서 뭐라고요? Will you have this bread? Will you have this bread?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 다음 통문장이죠. 네. 네. 지금 자기 주도로 좀 미키 마우스 파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